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7월 10일, 음력으로는 신축년 6월 초하루 사시옷이다. 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의 제목은 효도의 근본입니다. 신축년을 맞이하여 장마와 또 더위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은 신축년 칠석백중 49일 기도를 지난 월정사에서는 7월 5일 날 봉행하고 지금 정진 중에 있습니다. 8월 22일 7월 백중까지 49일 동안 조상 천도에 대한 이런 왕생극락을 기원드리고 또 근본 80억 인류의 전체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에 대한 왕생극락을 발언하면서 모든 절에서 칠석백중을 조상 천도를 기원했는데 오대산에서도 저도 7월 5일 날 봉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음력 6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산화대지가 모두 녹음방초가 우거지는 이런 가운데 있어 여러 국민들과 더불어 함께 효도에 대한 근본 본질 사상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른 동군이오 여하는 일체 이로다나 하늘과 땅은 같은 뿌리요 너와 나는 같은 몸체이로다나 무아미타불 5천만 한 민족은 역사 이래로 단일 민족이면서 근본 사상이 효행과 효도의 사상으로 점출되어 있는 동방 이중국의 효의 근본 도량인 것이며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은 모두가 충효 사상에 대한 근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충성하고 부모에는 효도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면 부처님인 대제자인 목련존자가 어머니인 청계부인의 그러한 지옥골을 고통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어머니를 제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며 충효의 불교의 사상에 있어서는 진묵조사 스님을 들을 수가 있으며 또한 부모 은정경이라든지 지장경이라든지 이러한 수많은 경전들이 모두 불교의 동체대위 자비사상인 것이며 효의 근본사상인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효의 근본사상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으며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대 과학의 물질 문명 속에서 편안하게 같이 수발을 들고 같은 집에서 모시지 않고 화로운 요양병원에 안치하면서 또 돌아가셔서는 한 번도 산소를 찾아서 예경을 하지 않는 그러한 과정은 없으신지요. 우리 동양사상의 근본은 이러한 효도의 근본을 갖는 동방예의지역의 성스러운 그러한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근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이 효도의 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현대 과학 문명 물질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고 어떻게 부모를 공양하고 계시며 봉양하고 계시며 사후에는 어떻게 추모를 하고 계시는지 저에게 의심스럽습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길을 가다가 버려진 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뼈 앞에 부처님께서는 예경을 하고 삼배를 드리고 절을 했습니다. 그래야 의심을 가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삼기의 대도사이고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어떻게 버려진 저 뼈를 보고 예경을 하시고 예를 갖추십니까?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 뼈가 나의 형제가 될 수 있고 나의 부모와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예경을 했노라. 이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효행사상에 대한 이 근본사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며 터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둥근이요 여하는 일체라. 하늘과 땅은 같은 뿌리인 것입니다. 80억 인류가 같은 뿌리인 것이며 5천만 민족이 같은 뿌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 사상에 대한 근본 사상에 대한 자비 사상에 대한 근본 뿌리를 일깨우게 되는 것이며 효행에 대한 근본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일체란 말은 너와 나는 김시성 이성을 가진 사람이 틀리지만 같은 몸체이란 그런 뜻입니다. 김시성이가 됐건 이시성이 됐건 그것은 자체하고 같은 인류다. 이러한 보편타당성을 사상을 가진 것이 바로 효의 근본 사상인 것이며 이곳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금년은 특히 신축년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많고 기후 변화와 위기 대응과 여러 가지 빈부 격차라든지 소득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5천만, 8천만 민족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은 우리 동양사상 한반도처럼 예의가 바른 국민은 세계 인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사상들을, 생활상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또 이런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며 세계의 모범국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복잡하다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본 사상은 대한민국은 효도의 근본 도량이며 근본 국가이며 효행의 근본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학문과 지식과 이론과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인간의 살아가는 근본 행위와 근본 목적이 효도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생생하게 되는지 과연 어머니가 잉태를 해서 10개월 동안 가진 고난과 그런 것을 느끼면서 탄생을 시켜서 또 살아생전에는 지인자리 마련자리를 갈아넓히면서 모든 자기가 성공하기까지 성장하기까지 그런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효도의 근본 목적은 조상들을 그러한 무수한 조상들을 천도를 하면서 근본 사상과 진리를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또 후학이나 자손들이라 손께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 잡수셨거나 덜 잡수신가 젊은이거나 어린이라를 떠나서 우리가 그것은 보아야 되며 그 사상은 기상에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수발을 드시면서 그 근본 뜻을 공부해야 되며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과 행위와 행동을 자기 손과 후학들에게 가르쳐야 되며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행을 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손들은 함부로 행위를 하지 않으며 모든 매사에 조심스러운 것이며 근검한 것이며 항상 삼가하는
그러한 절도와 비범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동양사상과 한국민족의 고유사상과 정신과 근본이 효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왕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장관이 됐건 그 효도와 효행의 근본사상이 한반도 대한민국 이 사상의 근본 뿌리인 것이며 터받친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그러한 숙제인 것이며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질 만능과 모든 그런 발달로 인해서 자기가 경제적으로는 그러겠다 해서 같은 아파트나 같은 처소에서 계시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수발과 문안을 주지 않고 훌륭한 그러한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훌륭한 어떤 그런 저택에 사람을 사서 수발을 들게끔 하고 자기는 다른 처소에서 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고 또 조상에 대한 묘를 썼으면 산소를 썼으면 공원묘에 썼으면 생신 날이나 돌아가신 재산 날에는 가서 찬물이라 떠놓고 그곳에 절을 하고 조상의 뿌리를 알아야 되고 조상과 내가 같은 핏줄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고 또 자기의 생활을 하고 모든 해야 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민족의 효도의 근본 사상인 것이며 모든 것은 효에서부터 실천한 것입니다. 효행을 하는 사상은 함부로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나대지 않습니다. 항상 근검하면서 전략하면서 또 살아가는 모든 행적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족보가 왜 생겼으며 한민족의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이며 동양예의지국으로서 80억 인류 많은 국가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 우리가 우대를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효에는 어린이가 됐건 어른이 됐건 장관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근본 행실인 것이며 효도인 것입니다. 살림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민족은 효에 대한 근본을 항상 생각하고 같은 아침 저녁으로 음식 공양을 잡수더라도 그 음식을 잡수기 전에 항상 부모님을 생각한 다음에 음식을 잡수시고 어디서 선물이 들어와도 부모님과 조상에 대해서 미리 고하고 미리 드리고 자기가 먹는 이러한 민족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신축년 여름을 맞이해서 또 폭우와 장마와 더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조상을 생각하고 뿌리를 생각하고 족보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도의 근본 사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지난 7월 5일부터 백중까지 49일 7일 동안 기도를 하고 위패를 모셔놓고 무량순에 기도하는 이 뜻을 이 기간만이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하여 그 힘으로 여러분 가정이 모두가 평안하고 또 효행의 근본 도리를 아는 그러한 민족과 가정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6월 초 하루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힘으로 코로나19가 즉시 소멸되고 코로나에서 사망한 영가들 무수한 조상들에 대한 이러한 분들이 왕생극락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항고 시방 삼세제망 융중무진 삼보자전 불사자비 허수지 응용상내 소수공덕해 해양삼치시
이런 만원하금 차제당시사와 남선부주 해동동양 대한민국 다나TV 가족 축원동참제해자 양력 2021년 7월 10일 음력 신축년 6월 초 하루 지의 성심 조상 전원 참회제자 시대중 등 지심 바 아른항몽 삼보대성존 가피지 승력으로 조상 전원 왕생응락 근본 코로나 사명 사망자 왕생응락지대 에바른읍은 영가등보기각 상서선망 사존부모 조고조상 누대종친 재영숙배구중육친 강여루영가 여무진 재불자등 포기함탈윤회지원의 왕생서방극락지대 에바른연우원무변법계 유시감령장차 승연공덕구성정각 나무 마바냐 바라밀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